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이쪽 구역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 구슬을 하나 훔쳐서 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뭐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자, 뭐 다시 가자. 참고로 구슬을 주워다가 전기다 안 올려놓으면 사라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그냥 대충 던지고. 어디 갔지? 너무 대충 던졌나? 자, 3남 거를 다시 한번 시도해서 먼저 스틸했고요. 어차피 돌 던지거나 할 텐데. 쫓아오네. 어느 이상 안 쫓아올 테니까 그냥 달려가죠. 어디까지 쫓아오니? 꽤 많이 쫓아오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쫓아오네요. 자, 이쯤에다가 내려놓고 하나 펴졌어요.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히녹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뭐 좀 더 편하겠죠. 사진 좀 찍을까요? 블루 히녹스가 찍혔어. 이쯤에다 던지고. 이거는 뭐지? 용골 복구창. 자, 이번에도 구슬을 대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이번엔 차남이에요. 좀 빠르려나? 알 수 없지만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쫓아오니? 쫓아오긴 하는 거니? 자, 구슬 집어넣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정상적으로 하려면 히녹스를 잡아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쪽일 텐데 여기는 히녹스 따라갈 너무니. 블루 보코블린? 보코블린이 왜 저런 불빛이 도는 걸 들고 있죠?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나저나 비가 계속 오네요. 편하게 가기 위해 따라다니는 건데. 블루
놓고 놀림이 있는 걸 보니까 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좀 들고 있어요. 맞이라서 그런가. 자, 뭐 가보죠. 오른쪽에도 뭔가 걸어다니네. 이런 거리가 안 되네. 보코블린이 여기 있고 저쪽에서는 화를 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산 쪽으로 올라왔고요. 뼈다귀 올라갈 수 있나? 일단 여기 블루. 히녹스 자체도 블랙 히녹스네요. 블루. 저 빛나는 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서 좀 겁이 나는데. 아, 안 돼. 떨어졌어. 장남 히녹스 때려잡아야 되는 거는 사용 안 되는데 편하게 가자 했는데 편하지 않은 것 같죠? 큰일이네. 히녹스야 뭐 잠들면 다시 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구슬을 들고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져서 어디냐? 어디 갔어? 어, 다시 자고 있습니다. 뼈다귀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날아왔고요. 머리, 아, 실패했어. 쓸데없는 녹슨 거. 히녹스가 주변 몬스터들도 좀 처리해주면 편한데 그러지 않겠죠? 화살, 오! 역시나 전기 화살이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녹슨창인 것 같고 이 시국에 또 사진 찍고 있는 여유로운 링크. 좀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찾을 수 있나? 어디로 다가오지?
헐, 왜? 왜? 어떻게 찾았지? 히녹스가 개콘가 보네. 왜 이렇게 쫓아오지? 정말 꼬이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나요? 제시도 위험한데 쫄깃쫄깃합니다. 화살만 안 날라오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매하죠, 거리도. 돌아가는 길이 좀 혼란할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 정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제대로 가는 느낌? 지도에서 반대로 봤나 봐요. 이쪽이 아니네. 미끄러져서 구슬이 사라지는 제 손입니다. 지금 밤이라서 해골들이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말이 실화된다고 괜히 얘기했네. 오, 도착했어. 사당을, 이게 사당 챌린지인데. 하나 더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하죠. 간운성에 나왔던 사탕 이벤트로 타와 진우의 사탕에 왔고요. 포인트 찍었습니다. 간운성이랑 뭐 비슷한 공장 한번 보여줍니다. 다 돌았고 여기 넘어서
일본 이사를 안 가긴 했어요. 거기. 우로에 넣으면 될것 같고. 일단 우라이트 가서 포인트 찍고 여기 하마스대지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안 가던데. 안 가본 곳으로. 화살은 없고, 활만 주웠었지 아까. 헐. 여기. 복도 있었어. 얼마나 쏜다면요. 의자들도 있네요. 이건 뭐지? 아. 활을 다안 들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로 떨어지면은 왜 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네요.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했고요. 우리로 가볼까 하는데 지금 다음 날씨가 화살 좀 얻어볼까요? 어디다 쏘는 거야 도대체? 화살 어딨니? 하나밖에 못 얻고 그냥 갈게요. 산을 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볼 거야. 왼쪽에 있는 사당은 사당 챌린지로 나왔던 사당이고, 우라이트고 해보이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까나. 아니, 저놈의 용은 뭐 이렇게 자주 나와? 셋인데. 아,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전기 호수는 따로 안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풀빼기 하고 있습니다. 뭐 나오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전기 구슬만 없으면 돼요. 바람 불면 안 필요하거든요.
4시인데. 높이에도 되나? 일단 옆으로 넘어갈게요. 참고로 저 사이에 돌을 치우면 제가 잘못 안 맞나 보다. 잘안 보이죠? 아이고, 안 되네. 아무튼 저기 치우면 보물상자 하나 있을 텐데. 찾네요. 가보죠. 사당 도착했고요. 쇼다사의 사당입니다. 여기 답이 없어요. 이렇게 나가야지. 그리고 헤엄쳐서 가기엔 또 답이 없기 때문에 뭐 보여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곰돔이 좀 먹어보죠. 그만 때려, 자식아. 포인트 하나 찍고, 방패가 없나요? 없었구나. 어차피 올라가기도 글렀으니까, 그냥 오프 할게요. 이건 삭제해도 되고. 자. 에보니산을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랑은 다 팔아치우려고 산 거고요. 미션 알림은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돼요. 아닌가? 남겨놔야 될 거야. 네 드래곤. 힘인가? 내리면 용기겠죠? 여기 있었어. 풀베기를 시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한 바퀴 또 돌아보면, 저기 있네요. 한번더 있어. 또한번더 있어. 저 있다. 끝인 것 같아요. 아니네. 이렇게 많아. 열매 두개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도 끝이 아닌가 보네요.
여기가 끝이네요. 자, 현재 위치역이고요. 좀만 올라가면 가짜 호수를 갈수 있습니다. 저긴 요정이 좀몇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를 찾아온 손님도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지도를 열어놓으니까 편하죠. 자, 이분은 잘못 찾아러 왔습니다. 헐, 요정이 없네. 있다. 요정 있죠? 표시될 때까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잡았고요. 좀 깨부린 것 같은데. 못 잡았어, 왜? 기분이 언짢네. 분명히 잡기로 눌렀는데. 자, 이쯤 보면은 많이도 움직였죠. 끝까지 몇 시간을 안 해서 바가 별로 안차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 지대는 대충 멈추 다 돌았고, 이번에 초원 게이트 사막은 별거에 별로 없어요. 이쪽에 사당 하나 있고,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 10불화 샀네. 할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이쪽도 사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여기 가면은 워프 찍는 거를 주는 아이템을 줄 텐데, 사당 퀘스트하면 사당을 안 깨고 있어서 그것도 좀 고민이고요. 여기도 사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오르기 퀘스트 같은 거. 스태미너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 이쪽으로 한번 날라가 볼까? 각성에서 지혜샘에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짝퉁을 잠깐 보러 온 거니까. 목적은 달성했어요. 자, 기타 3의 사단. 얼어 죽겠죠? 대충 좀 챙겨 입혀주고, 네드로그 선원은 또 언제 갔다 온 거지? 아, 드래곤 쫓아다닐 때 잠깐 들어갔었나 보네.
정상까지 갈 생각은 아직 없고요. 방향이 이쪽이라 노란색 찍어놓고 이쪽 방향으로 갈게요. 좀 찾아보면 고로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로가 뭐 메뉴는 아니니까. 자, 이쪽에 뭔가 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실루엣이 보이는데. 4분의 1쯤 남으면 떨어질 생각입니다. 어디쯤이지? 이쯤이네요. 만든 바닥에 떨어졌고요. 소동버섯 있고, 소란 늑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나비인 것 같은데. 자, 네드래곤 서론이니까 지인샘은 여기 있고, 열심히 챙겼던 용의 뿔. 필로 드래곤이네요. 노란의 드래곤도 아니었어. 어딘지 모를 곳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히녹스 코고는 소리가 들리네. 여기 산만 올라가고 오늘은 마치면 될것 같아요. 찍었나? 그 사이에 사라진 나비입니다. 이건 뭐 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가요? 옆인가요? 저기 맞네. 코르브 열매 하나 얻었고요. 깨달음 고지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